숟가락으로 이걸 어느 세월에? 아 여보. 아 여보 왜 그래? 어유. 아 신질나서 못 하겠어. 어유. 하나 둘 셋. 나와라 석박이다. 아 가기 싫어. 나 여기 더 있을래. 어? 이제 고통이 즐거움으로 변할 정도로 엄청난 큰 고통이었나 보군. 하지만 안 돼! 너 이미 벌을 다 받았어. 이 이상은 내가 마음이 아파서 못하겠어. 너무 잔인한 벌이야. 나 더 괜찮은데. 진짜 괜찮은데. 뭘 괜찮아. 빨리 들어가. 돌아가. 돌아가 돌아가. 얘는 왜 멍 때리고 있어. 정신 차려. 빨리 가 빨리 가. 오늘 요르가 독방에서 풀려나온대요. 아휴, 요르가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 어린 꼬마애가 7일 동안 혼자서 갇혀 있었다니. 들어가 들어가. 실컷만 바뀌지 독방이 맞은 말이야. 들어가. 아 저 괜찮은데. 그냥 여기 있어. 너희들 또 조용히 하자면 조용히 하지 않으면 독방에 넣어버릴 거야. 조심하라고. 죄송해요. 미안해 요루야. 아니야 근데 독방 있잖아. 진짜 아무것도 못하게 하더라. 나 가만히 앉아있었잖아. 여보 저 우리 딸이 손발 꼼짝 못하고 그 좁은 공간에서 갇혀있었나봐요. 혼자서 말이에요. 아유 그것도 일주일씩이나. 안타까워라. 네. 어쨌든 이 끔찍한 감옥에서 우린 나가야겠어. 오늘부터 탈옥 시작이야!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드디어 취침 시간이구만. 자자자 죄수들 취침 시간이다. 어? 바로 취침하도록 해. 알겠지? 뭐 허튼 소리하다 걸리면은 바로 그냥 저기 독방 갈 줄 알아. 아 이게 뭔 냄새야? 똥 그만 싸고 빨리 자라니까. 알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 취침하도록. 아 빨리 자는 척해 자는 척해. 드르렁 드르렁.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자 이제 숟가락을 꺼냈어. 자 이제 탈옥을 시작해볼까? 좋아. 자 이 변기 아래에다가 숟가락으로 땅을 파겠어. 뭔 소리야 이게? 옆방 할아버지잖아. 아 안녕하세요. 저희가 좀 시끄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숟가락으로 탈옥을 할 거거든요. 이럴 수가. 탈옥을 한다고요? 네네. 근데 할아버지. 아 알겠어. 예. 얼굴이 왜 그래요? 혹시 탈옥하다가 맞으셨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냥 원래 표정이에요. 하여튼 열심히 하십시오. 그럼 전 자겠습니다. 아 어쨌든 이럴 때가 아니야. 망 좀 보고 있어 리아야. 내가 땅을 파고 있을게. 오케이 오케이.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이맨 가족인가? 자자 어디 확인 좀 해봐야겠어. 아 다들 잘들 자고 있구만. 내가 잘못 들었나 보구만. 이상한 소리 들었는데? 가봐야겠구만. 가서. 아, 근데 오늘 땅을 좀 파긴 했는데 이제 오늘 더 이상 못 캘 것 같아. 흙이 있거든. 일단은 내일 야외 활동에 흙을 버리고 내일 다시 파자. 알겠지? 오케이. 오늘은 자자고. 아유.
자자자 기상 기상 기상! 일어나 일어나! 아야. 자 아침 시간이다. 자 다들 아침 먹어 일어나. 나와 나와 나와. 자 붐 뜨지 말고 빨리 일어나. 네. 자자 일자로 서 일자로. 자 지금부터 식당으로 가겠다. 따라오도록. 아 네. 쭉쭉복복쭉쭉복복쭉 빨리 가! 기차놀이 쭉쭉복복 자 여기 대충 앉도록. 아 네 오늘 아침밥은 뭔가요? 자 오늘 아침밥은 아주 신선한 유기농 당근이다. 많이 먹도록. 아니 어제도 당근이었잖아요. 뭔 소리야, 어제 오지도 않았어 여기는. 그렇구나. 빨리 먹어! 독방에서 맨날 스테이크였는데. 아, 암, 다 먹었다. 아, 근데 고기 반찬은 언제 나와요? 고기 반찬 같은 게 여기 어딨어? 준으로 먹어. 뭐 고기를 꼭 먹고 싶다면 네 위에 있는 그것을 뜯어 먹던가 저거나. 이거 뭐야? 근데 아니, 할아버지잖아. 어제 만난 할아버지인데. 아, 할아버지. 아, 도대체 어제부터 왜 얼굴 상처를 숨기시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저 사실은 제가 그... 역시 독방에 가서 고문을 당하셨군요. 아유, 그 어젯밤에 그 축구하다가 아유 넘어졌어요. 아 그러면 이거 밥 먹고 야외 활동하는 거예요? 예예, 아예 축구 이거 오실나게 재밌어요 이거. 아 축구 하는구나. 아 간수님들 이따 축구해요? 에 그건 뭐든 자유시간이니까 알아서들 하시고. 자 이제 밥 다 먹었으면 일어나. 자 야외활동 하러 간다. 가자. 쭉쭉 줄 서서 따라와 이것들아. 네. 오 여기가 바로 야외활동하는 곳? 그래 야외활동은 2시간이니까 하루에 한 번 딱 이제 햇빛 볼 수 있는 기회가 이것밖에 없으니까 마음껏 즐기도록. 아 네. 야 허투루작은 하지 말고 여기서 감시하고 있을 테니까 말이야. 아 네. 아 놀자 놀자. 아 신난다. 아 신나 신나. 오랜만에 햇빛 보니까 기분이 좋네. 아 모두 알지? 어제 팠던 흙을 몰래 버려야 돼. 그래야지 또 팔 수 있지. 좋았어. 몰래 버려. 얘들 뭐하고 있어? 아니에요 아무것도. 나 몰래 재밌는 거 하고 있었지? 나도 껴주라. 아, 아니에요. 저희 그냥 여기서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뭔가 재밌는 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야 근데 왜 이렇게 이 담벼락 근처에 흙이 떨어져 있는 거야 이거? 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무슨 일일까? 그러게요? 아 바닥이 흙이니까 그렇죠. 아 아니, 그런가? 아니 벽에서 떨어졌어. 이건 말이야. 이건 말이야. 아 이거 교도소가 무너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부실공사야. 이거는 의뢰를 좀 해봐야겠구만. 아 오늘부터 빨리 공사를 착수해야겠어. 그래 그래. 흙은 이렇게 우리가 치우기 귀찮으니까 넘겨 이거. 아 이거 무너질 그래, 수도 그래. 있으니까 오늘은 그냥 야외 활동을 그만해요. 그럴까? 네 그럴까? 들어가면 우리가 편하지. 어 들어와 그래. 그러면. 아, 그래 들어와. 안돼 안돼 흙 냄새. 아휴. 자 그럼 다시 이제 교도소로 들어간다. 자 다들 독방으로 들어 다들 각자 방으로 들어가도록. 네. 자 그러면 자 이제 뭘 할지 말해봐. 우리도 그냥 쉬자. 그래 쉬고 있으니까 너희도 쉬는 시간을 가지도록. 이만. 그래. 에이, 좋았어. 이제 흙도 버렸겠다. 오늘 밤에도 땅을 파보자고. 알겠어? 좋았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아이고 벌써 숟가락으로 땅을 판지 언 며칠이 지났구만. 맨날 밤에 땅만 파가지고 어깨도 아프고 머리도 아픈 것 같아. 자자자 취침 시간이다. 잘 준비해. 예. 아 네 교도관님도 오늘 고생하셨어요. 그래 그래 고생했지. 그래 그래.
누가 인사하라고 했지? 어.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아. 빨리 자. 아이들아 빨리 자야 돼. 아유. 벌떡. 보고. 엄마. 오늘도 작전은 실행한다. 애들아 오늘도 망 보고 있고 엄마랑 아빠는 숟가락으로 땅 파고 올 테니까 그러고 있어. 여보 빨리 알겠어. 내려가자. 여보 빨리 내려가자. 여보 힘들더라도 어 빨리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열심히 땅 파자. 먼저 들어가. 아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아유. 여보 이쪽에 쭉 파면은 언젠간 길이 나올 거야. 아 그래요 알았어요. 아유 숟가락으로 이걸 어느 세월에? 어 여보. 어 여보 왜 그래? 어유. 어 신질나서 못 하겠어. 어유 어 여보 우리 숟가락이면 내 계획을 봐도 화가 나. 어? 내 계획은 완벽했어. 나는 때려칠래. 여보 혼자 숟가락으로 파. 그걸로 언제 파고 언제 빠졌어. 아 여보 아유 그러지 말고 어 아유 여보 그러지 말고 나갈 수 있어. 좀만 열심히 해보자고. 아유 됐어요. 내가 여보를 믿은 내가 바보지. 내가 바보 천지 빛깔이야. 아유 숟가락으로 아유. 언제 첫 땅굴을 파고 있어. 안 그런 얘들아. 응? 맞아 나도 아유. 뭐 이거 망 더 이상 못 보겠어. 나 피곤해 죽겠어. 난 잘 거야. 만약 맨날 일찍 자지도 못하고 아빠 싫어. 아유 잠이나 잘래. 아이 탈옥을 해야 되는데 이거 거참 어쩌면 좋지. 아유 거참. 아무래도 나 혼자라도 뭐 땅을 파고 바로 계획을 세워야겠어. 이봐 잘못해. 어이 아저씨 어떻게 옆방 아저씨잖아. 어떻게 들어왔어요? 아이 그건 필요 없고 일단 자넨 숟가락으로 타러 가는 건 내가 옆방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어. 근데 겨우 그 숟가락 하나 가지고 타러 갈 수 있겠어 그걸로? 아이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숟가락뿐이라서. 아이 참 이 젊은이가 참. 이 따라와봐. 아니 어디 가는데요? 기다려봐 이거. 내가 엄청난 거 내가 숨겨놨어요. 도대체 이 할아버지 어딜 가는 거지?